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대학에서 처음으로 영어 대화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어 수업을 친절한 대학에서 들었어요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또 여러가지 표현들 초간단 영어회화 같은 표현들도 좀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맞아요 우리 영어로 알아듣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그첫 번째 단계로 어, 좀 간단한 영어 대화들을 여러분께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영어를 실제로 써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실제로 외국인이랑 딱 맞닥뜨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영어를 10년 이상 오랫동안 배운 한국 학생들도 말문이 턱하고 막혀요. 왜요? 첫 번째 외국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듣는 게 힘들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매우 어렵다. 어, 그래서 이건 좀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나마 조금 더 쉬운 것, 또 쉬우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밑에다가, 뭐, 식당, 호텔, 비행기 등등 써놨는데, 우리 그래요. 한국에서 식당 딱 가면요. 식당 종업원이 우리한테 시키는 말이 어떻죠? 어, 매우 제한적이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이랑 답변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대화문부터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식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10개 이상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뭐, 식당 입구에서 몇명 오셨어요? 예약하셨어요? 첫 번째. 또, 전화로 예약하기.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마지막에 계산하기까지 대화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식당 입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어 너무 많죠. 해석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 보여요. 아 어려워.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들려드릴 때는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어떤 느낌의 뉘앙스들이 왔다 갔다 거렸는지 최대한 정보를 한번 뽑아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No, we don't. 이쪽 사람이요. Sorry, we are fully booked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No thanks, I will come back later. 자, 대화문 이어졌어요.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왼손 들면 한 사람, 오른손 들면 딴 사람이에요. 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No, we don't. Sorry, We are fully booked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No thanks. I will come back later. 어때요? 전혀 오르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어, 제가 여기다가 음영으로 표시해 놓은 게 우리들이 할 말. 음영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식당 입구에 봤습니다. 우선 한 문장씩 알아볼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자, 앞에 있는 do you have 너무 쉬운 패턴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reservation 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놨어요. 자, reservation 하면 예약이에요. 자, 식당에 예약이 있으신가요? 라고 종업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의 형식이 do you h a v e 던 먹었다가 됐던 바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어떤 거, reservation만 들으면 돼요. 아 그러면 얘들이 미국인이던 유럽인이던 아프리카 사람이던 동남아 사람이던 발음이 달라서 잘안 들리더라도 이 reservation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너 예약했어? 그러면 우리 어때요? 없을 경우에 뒤에서 있는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없는 경우에 없어. No. Do you have? 라고 물어봤으니까 없어. 그냥 no만 하셔도 되고요. No, we don't. 그죠? No, we don't. 그 밑에 보면요. 어, 문장 엄청 길어요. 이 중에서도 우선 소리부터 들어야죠. Sorry.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 지금 당장 안줄 수는 없겠구나.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fully booked. Fully 하면요. full 가득 찬이죠. 어, fully 전체가 booked. book B O O K book 책이란 뜻도 있지만 예약하다라는 뜻이 죠 그래서 우리 지금 booked 예약됐어 at the moment 이 지금 당장은 가득 가게가 찼단 말이죠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자 엄청나게 긴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거 덩어리로 해석해보자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가지 패턴 강의 하잖아요 그 중에서 would you like to 뭐였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정중히 묻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묻겼습니다 Put, 놓다, 두다, your name 네 이름을 둔답니다. 어디요? On the waiting list. Waiting list. 우리 기다릴 때 사람 이름 써놓는 것 waiting list라고 이야기하죠. 네, 너네 이름 waiting list에다가 적어놓을래? 아길 길입니다.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너무 길고 빨라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들어야 되느냐? Waiting list가 들렸다 그러면 아뭐 앞에 문장이 어떻게 되든, 되든지간에. waiting list. 여기다가 이제 글씨로 당신의 이름을 써놓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장이 뭐, 네 줄에 걸쳐서 엄청 길지만, 미안해. 대기줄에 이름 넣을래? 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너무 길면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어, 우리가 외국인들이 하는 말100%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핵심 위주로 알아듣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특히나 식당 같은 데서는 할 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 기다릴래 했더니, 아니, no thanks. 그죠? 싫어? no thanks. I will come back later. I will. 내가 미래에 come back. 돌아오겠다. later. 나중에. 그런 거죠. 아, 다음에 올게요. 하고 이 대화가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대랑 똑같죠?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아, 지금 자리 없는데 기다리실래요? 아니요. 다음에 올게요. 이 간단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문장들 굉장히 길지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have a reservation? No, we don't. Sorry, we are fully booked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No, thanks. I'll come back later. 자, 빨리 읽어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No, we don't. Sorry, we are fully booked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No thanks. I will come back later. 좋습니다. 다음 장에 다음 장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좀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화문을...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abc 읽는 것부터 배웠어요 배워서 쭉쭉쭉쭉쭉 와서 어느 정도 배우고 대화문은 한참 뒤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더 천천히 근데 제가 한참 뒤에 거를 약간 앞으로 땡 먼저 해본 거예요 어 그래서 다음번에 요거 이제 대화문 한동안 본 다음에 어, 한 문장씩 좀 뜯어서 보는 시간도 언젠간 가져볼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뭐이 정도는 충분해요 이런 거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앞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어떻게 끝났죠? 아 어, 주문할 때 아니 주문이 아니죠 그 입구에서 종업원 이렇게 이 물어봤죠 Would you like to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그죠? 너 waiting waiting list에다가 이름 올릴래? 그랬더니 No thanks 했어요. 근데 우리 올리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물어보죠? 네 기다릴게요. 그 전에 우리 하나 더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걸려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이어집니다. How long do we need to wait? How long do we need to wait? 이 문장 그죠? how가 원래, 어떤, 어떻게 라고 많이 쓰죠?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그죠? 근데 how 뒤에 우리가, 뭐, long, how long, 얼마나 기냐, how big, 얼마나 커요, how much, 얼마나 많아요, how far, 얼마나 뭡니까? 와 같이, 뒤에, 뭐 우리 뭐, 형용사 부사 같은 녀석들 오면, 어 해석이 좀 바뀌죠? 얼마나로요? 그죠? how long, 얼마나 길게, do we, 우리가 need to, 필요로 합니까? Wait. 그죠? 우리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문장이 됩니다. 어, 설명하지 말고 제가 일단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감부터 먼저 잡아보세요. 에이, 네, 제가 깜빡했네요. How long do we need to wait? About 20 minutes. Oh, then. Okay. May I have your name please? K.I.M. Kim. 천천히요? How long do we have to, how long do we need to wait? About 20 minutes. Then, okay. May I have your name please? K-I-M-Kim. 자, 좋아요. 자, how long do we need to wait? 아까 설명하다가 말했듯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How long do we need to? 뭐, how long do we have to?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중요한 건, how long? 얼마나 길게 wait. 기다려야 되느냐. 였죠. 자, 따라 해볼게요. 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How long do we need to wait? 우리 얼마나 기다려야죠? How long do we need to wait? 종업원이 대답했어요. About 20 minutes. 뭐, about 30 minutes. 할 수도 있어요. About 뭐죠? 대략. 어,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약한2 0분쯤이요 About 20 minutes. Then, 그럼요. 음, okay.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어, 그럼 이제 waiting list에다가 Put, put your name on the waiting list 했죠. Put 기록해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 물어봅니다.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ay I have? 뭐? Can I have? May I have?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뭐 can I have 라든 may I 로하든 뭐라고 하든 your name이 딱 들어간다. 아, 내 이름 물어보는구나. 그럼 우리 간단하게 K I am Kim. 아니면 뭐, P-A-R-K-Park. L-E-E-Lee. -E -L -E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알파벳 스펠링을 불러주거나, 진짜 내 이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내, 얘들, 얘들한테 내 이름을, 나 철수야, 뭐, 뭐, 상현이야, 이거 다 복잡하잖아요. 그냥 S-H. 딱 이렇게 이니셜로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위에서부터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어, 이 종업원이 하는 말도 우리가 따라 해, 한번 해보면 더잘 들려요. How long do we need to wait? 얼마나 기다려야죠? About 20 minutes. 한 20분이요. Then, okay, 기다릴게요.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어, 이름 좀 알려주세요. K-I-M-Kim. 좋습니다. 빠르게 읽고 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How long do we need to wait? about 20 minutes. Then, okay. May I have your name, please? K I M Kim.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사실 형태가 나올 만한 게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입구 가면은 예약하셨어요? 그건 예약이 이제 필요한 식당의 경우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몇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가도 딱두 명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식당 가면 늘물어 봅니다. 몇 분이세요? 왜또 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을 잘 마련해 줘야 되니까 몇 분이세요? 꼭 물어봅니다 근데요 어, 외국에서 가면요 뭐, How many? 아니면 How many of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화문이고요 이건 역시도 길어요 조금 길지만 우선 제가 읽어볼 테니 빠르게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 어떤 뉘앙스인지 아이 중에서 내가 뭐, 뭐가 들렸어 좀 알아보세요 How many? How many? Just two of us, there will, uh,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in a minute. Would you like to wait in the bar? All right. 자, 네 개의 대화죠. A, B, A, B 이렇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How many? Just two of us,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in a minute. Would you like to wait in a bar? All right. 좋아요. 자, 어 우리가 몇 명이냐고 묻는 방법이 how many 뭐 how many of you 뭐 방법이 많아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한다? how many로 써요. how 뒤에 many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나요? 사람 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식당에서 우리가 처음에 딱 갔다 그러면 종업원이 물어보는 거 예약하셨어요? 아니면 몇 명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약은 뭐였죠? Reservation이 필요합니다. 몇 명인지는요. How many로 시작합니다. How many로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되죠? 여기는 이제 좀 멋있게 말했어요. Just, 어, just 그냥 우리 둘이에요. Just two of us. Two of us 하면요, 우리 둘이에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여러분 two 하시면서 Sheek. 웃어도 돼요. Two, 어, just. Two persons. 뭐 내지는 뭐 just two of us. Two 이렇게 그냥 의사 전달만 명확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조금 어려워요. 자 볼게요.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in a minute. 자, there there will be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there is, there are 하면 뭐 있다는 거죠. 근데 미래형이 왔어요. There will 미래에 be. 어, there will be 하면 뭐가 있을 거란 얘기죠. 미래에 비동사. 어떤 게 있는 상태일 거다. There will be. There will be. 이런 거좀 자세한 해석은, 자세한 배우는 거는 우리 이제 다른 강의 때 하고 오늘은 좀 대화에 더 집중해 볼게요. There will be a table.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For you. 널 위한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In a minute. 어떤 느낌이에요? Minute. 1분이잖아요. 분. A minute. In a minute. 어, 금방 테이블 나요. 뭐 지금 치우고 있다든지 준비 중이에요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in a minute 금방 난다는 뜻이죠 그죠? Would you like to wait in the bar? 음, Would you like to 참 많이 쓰이죠 그죠? 제가 잘 강의했었던 거죠 Would you like to wait in a bar? 바에서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All right 뭐 OK All right All right 괜찮아요 좋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세요? 두 명입니다 어. 테이블 곧날 건데 잠깐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그 대화가 되고요 어, 오늘 대화문이 좀 많아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laughs> 있지만 쭉쭉 나가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고 같이 따라해보고 또 빠르게 읽고 뒤로 넘어가볼게요 how many? just two of us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in a minute would you like to wait in the bar? all right! How many? Just two of us.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in a minute. Would you like to wait in a bar? Alright. l Okay, 좋습니다. 다음 주에 가볼까요? 에, 입구에서 할수 있는 말. 물론, 아, 어, 물론 많이 있죠. 에, 그 중에 제가 네개 뽑은 거예요. 자, 역시나,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뉘앙스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I booked a table for two seven p.m. it's under the name of Kim your table is ready please come this way 다시 다시요. 어렵죠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자, do you have a reservation I booked a table for two for 7 p.m. it's under the name of Kim Your table is ready. Please come this way.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화문 여기 완전 끝에 있는 녀석 가져다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 최대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르는 단어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역시나 우리 몇 명인지 아니면 예약하셨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예약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아까는 어땠죠? 예약 없었어요 이번엔 예약을 하고 온 경우입니다 예약했을 경우에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 있으세요? I booked I booked book 예약 하드 아까 배웠잖아요 I booked a table 나 테이블 하나 예약했어요 For two 두 명을 위해서요 언제요? For 7pm 저녁 7시에 두 명을 위해서 나 저녁 7시에 두명 예약했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어 예약 뭐라고 되셨어요? 네저 김이라고 예약했어요라고 말합니다 It's under the name of Kim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누구 이름으로 예약하다?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영어로 누구 이름으로? Under the name of 어쩌구 자 under 하면요 우리 어디어디 아래에요 Over 하면요 위에잖아요 Under 누구 이름 아래로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다는 게 Under the name of 사람 이름이에요 Lee로 예약했어요. Under the name of Lee. Under the name of John. Under the name of Jamie.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 요 표현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어, 이거 오늘 샘 모델이면 어떡해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 열번 이상 제가 <laughs> 반복해드릴 거야. 제가 반복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 어,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어, Kim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 거 인거죠 어 그거 킴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종업원이 your table is ready 당신 테이블 ready 준비됐습니다 please 오세요 come this way 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갔을 때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싫어요 땡 아니면 없어요 근데 기다리셔야 돼요 20분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기다릴게요 그죠 그리고 예약했어요. 네, 누구 이름으로요? under the name of Kim으로 예약했습니다. 아, 준비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식당에 우리 이제 앞으로 자신있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있어요. 네, 여기서 할수 있는 대화에 그 가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나올 수 있는 단어들조차 단어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우리가 뭐 대화하는 거, 물론 쉽지 않지만, 이렇게 좀, 한정적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적인 대화를 미리 준비해 놓고 나중에 기회 되면 진짜로 가서 한번 해 보면 야, 자신감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영어 공부 더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자, 이번 장에 있는 거 역시나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고 빨리 읽고 마무리할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I booked a table for two for 7 p.m. i t s under The name of Kim. Your table is ready. Please come this way. 자, 빨리 읽어. 그냥 뭐 평소 Do you have a reservation? I booked a table for 2 for 7 p.m. It's under the name of Kim. Your table is ready. Please come this way.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전화로 예약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 뭐랄까요? 그 미국 같은데 가면 식당은 좀괜좀 괜찮 뭐좀 괜찮? 뭐 괜찮은 식당 가면 무조건 예약 미리 하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 나가시면 식당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훨씬 좋아요. 다만 예약할 때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 전화로 해야 되고 또 전화로 하면 어, 뭐라는지 또잘안 들려요.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전화로 들으면 더안 들려요. 내 말을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전화하면더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 좀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것들 좀 알아보고 어, 나중에 가시면 한번 시도나 한번 해보세요. 못하면은 호텔 같은데 가서 좀 부탁을 드리거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자 보세요. 제가 전화 걸어서 어,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For what time? Six o'clock. There are four four of us. That's fin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Yes, it's Kim. 천천히요.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For what time? Six o'clock. There are four of us. That's fin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Yes, it's Kim. 자, 아주 간단한 시험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식당에 몇 명에서 갈 예정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영어 시험이에요. Four, 네 명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시에 예약했습니까? 여러분 몇시 예약했어요? 6시 저녁 6시일까요? 아침 6시일까요? 저녁 6시죠. 이 정도 맞추시면 돼요. 실제 대화 이 정도로 이제 이어집니다. 처음에 여, 전화를 받으면 여기는안 나와있지만 뭐 인사하죠. 네 여기 뭐 저기 나주곰탕집입니다. 이렇게 뭐 인사해요. 그럼 인사하면 우리 어 예약 가능한가요? 물어보죠. 그게 뭐예요?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이거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문제예요. 문장이에요. 그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그 앞에 could I 괜찮고 can I 괜찮고, 뭐, can I make, could I make a reservation? Can I, can I make a reservation? 아니면 뭐,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등과 같이, 우리 고런 녀석들 세트로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오늘 저녁에 예약할 수 있을까요? for what time? what time? 이거 알아들으시면 돼요. 상대방이 몇 시에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몇 시에 올 거냐? 대답해주면 되죠? 6 o'clock. 뭐, around six o'clock 하셔도 되고, 뭐, 여 시쯤, 아님 at s o'clock, 딱6 시에, there are four of us.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6 i x o'clock, four persons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명이에요. 뭐, six o'clock, there are four of us. 여기 네명 있어요, 우리. That's fine. Oh, 괜찮습니다. That's fin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아까랑 좀 다르죠. May I have your name, pleas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다 쓰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What time 들은 다음에 your name 하면 아, 이름 알려달라는 거구나. Yes, it's Kim. 뭐 아니면 K-I-M-Kim.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 편하신 쪽으로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전화 예약도 어렵지 않다. 우리가 얘기할 거 Could I,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오, 언제 할 건지. 두 번째, 몇 명인지,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총세 개만 얘기하면 예약도 돼요. 자,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For what time? 몇 시에? Six o'clock. There are four of us. That's fine. Could I have your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Yes. It's Kim. 좀 정상 속도로 해볼게요. Could I make a reservation for tonight? For what time? Six o'clock. There are four of us. That's fine.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Yes. Scheme. 좋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어, 전화 예약하기는 두 개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두 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제는 조금 다른 날,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 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Hi,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on Saturday night. For how many people? Two. I can sit you at seven o'clock on Saturday. Thank you. That will be great. 다시요 천천히 볼게요. 이게 제일 어렵죠 이번에 본거 중에서요. 자 천천히요. Hi,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on Saturday night. For how many people? To. I can see you at 7 o'clock on Saturday Thank you, that will be great 자, 퀴즈예요 자, 이 사람들은 몇 요일날 저녁 몇 시에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Saturday night, 토요일날 7 o'clock 몇명에서요두 명이죠 이런 거, 이제, 토익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 나와요. 어, 이거 좀더 대화문은 길겠지만 말이죠. 자, 처음부터 볼게요. Hi. 누가 전화 받았어요. 어쩌고저쩌고, 여기 뭐, 뭐, 어디 어디, 뭐, 횟집입니다. 뭐, 전화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I would like to. 뭐, 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근데 저녁이니까, make a dinner reservation. 예약하고 싶어요? 저녁 예약하고 싶어요? 하니까 그냥 예약 앞에다가 dinner 들어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문장은 깁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하지만, 그죠. 덩어리로 끊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언제요? on Saturday night. 우리 보통 날짜, 요일 앞에다가는 on 쓰죠. on. on Saturday night. 토요일 저녁에 저녁 예약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아주 긴 문장이죠. 그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Hi, I woul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on Saturday night. 그죠? I'd like to. I'd like to. 이거 그냥 하나 덩어리로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딱 외국인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뭐뭐 하고 싶다 할때 I'd like to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쌤, 훌륭한 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쪽에서 또 전화합니다 For how many people? 어몇 명이요? How many? 아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전장 전장이요 어, 전장에는 안 나왔었네요 <laughs> 전장에는 What time? 전장에 시간을 물어봤었죠 How many people? 몇 명이냐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말해줍니다 뭐? Two 아까 했던 것처럼 Two of us There are two of us 뭐 상관없어요 two. I can sit you at 7 o'clock I can, 나할수 있답니다 Sit, 앉다, 앉게 해줍니다 Sit you, 당신 앉게 해줄 수 있어요? At 7 o'clock on Saturday 저녁, 어 토요일날 7시에 내가 너 앉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7시쯤 된다는 거죠 내가 두루뭉슬하게 Saturday night, 토요일 저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종업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7 o'clock, 7시에 너 앉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니까요 Thank you 고마워요 That will be great 거참 좋겠네요 That will be great 뭐 이런 건 이제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Thank you 뭐 OK Thank you 뭐 we'll See you then 그때 봐요 등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거 좋겠네요 그거 좋겠네요 That will be great 이런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잘안 하다는 표현이 That will be great 이런 표현이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있었죠? 어, 뭐또 있었는데 어, There will be a table for you. 뭐 이런 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상태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셔서 That will be great. 거참 좋겠네요. 그죠? That, 그거 미래에 좋은 상태일 거야. 거참 좋네요. 하고 대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i,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on Saturday night. For how many people? Two. I can sit you at 7 e v o'clock on Saturday. Thank you. That will be great. 그죠? 자. 빨리요? 그냥 평소 속도 속도대로 하면, 아, 이거 너무 빨리 말하면 또 상대방이 우리 영어 잘하는 줄 아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셔도 돼요. Hi, I'd like to make a dinner reservation on Saturday night. For how many people? Two. I can sit you at 7 o'clock on Saturday. Thank you. That will be great. 자, 다음 장입니다. 어 다음 장에 이제 주문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강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거 준비한 강의 자료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요거 되는 데까지 좀 하고 남은 강의는요. 음, 어, 좀 애매하긴 하네. 일단 되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자, 드디어. 식당에서 주문하는 데까지 우리 들어왔어요. 자, 전화로 예약하든지, 뭐 가서 말하든지, 우리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앉으라고 하면은 가면은 미리 이미 메뉴판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죠? 한큐에 딱 6첩, 7첩, 반상 딱 차려서 한 방에 먹고 메뉴도 보통 하나씩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서양 가면은, 어, 외국 가면은 뭐 우리 처음에 가면 음료수 시키고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 시키고, 그 다음에 메인디쉬 시키고, 디저트 시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 처음에 오면 다짜고짜 뭐 마실 거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대한 대화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Anything to drink? I will have a cup. Sure. Would you like an appetizer? I will have the onion soup. Good choice. 빨랐어요. 그죠? 다시 천천히 해볼까요? 종업원이 왔어요. Anything to drink? I will have a coke. Sure. Would you like an appetizer? I will have the onion soup. Good choice. 해석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한번 더요. Anything to drink? I will have a coke. 자, 이런 짧은 대화. 저랑 같이 우리 무조건 묻는, 듣는 그 뭡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강의했었죠. 이런 식인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냥 다짜고짜 옵니다. 뭐 어떤 거 마실 뭐 마실 거 먼저 드릴까요? Anything. 어떤 것 to drink. 마실 어떤 거요? 어떤 거 드실래요? 마실래요? 우선 마실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메뉴를 안 봤어도 뭐 콜라 하나 주세요. 우리 어떤 거 주세요. 뭐로 할게요. 이걸로 먹을게요. 어떤 표현이 있었죠? 뭐 I will have.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께 쉬운 표, 표현이에요. I 나는 will 미래에 어떻게 할 거예요. have 가질 거예요. I will have. All Coke. 그죠? 어 콜라 하나. 어, All Coke. 이런 표현 많이 쓴다고 했어요. 뭐, 물론, 뭐, 콜라를 살수 있는 명사냐,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많이 써요. 사람들이 All Coke. 콜라 하나. 그죠? I will have a Coke. 콜라 먼저 달란 뜻이죠. 그 밑에 볼까요? Sure. 물론이죠. Would you like an appetizer? Appetizer 뭐죠? 그죠? 우리 식사하기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뭐뭐 있을까요? 뭐. 스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샐러드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튀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치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선 조리 크게 오랫동안 안 해도 금방 금방 나올 수 있는 식욕을 돋을 수 있는 음식들 우리 애피타이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료랑 보통 애피타이저가 먼저 주문돼 주문되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디시를 주문해 놓으면 메인 디시가 준비되는 동안 애피타이저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ure, 물론이죠. Would you like an appetizer? 자, 이거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느낀 게 뭐예요? 아, 생각보다 Would you like 이 무지하게 쓰인다. Would you like to도 쓰고 그냥 Would you like to 쓰이고, 그죠? Would you like an appetizer? 애피타이저 원하세요? I will have the onion soup. Onion 양파 수 양파숲 어니언숲 어떨까 맛있을까요 어 <laughs> 모르겠지만 어 저는 거기 양, 그 양파숲으로 할게요 역시나 I will have a coke 했듯이 I will have 여기서도요 I will have the onion soup까지 했죠 그죠 그 밑에 뭐라고 하죠 종호원이요 good choice 잘 골랐구만 좋은 선택이에요 자 어때요 네 우리 자리에 앉으면 종호원이 와서 다짜고짜 이야기할 때 d r 드 n 크가 들어갔다 그럼 어떡해요? 마실 것이다 마실 것 I will have 하고 여러분 드시, 드시고 싶으신 거 뒤에 붙여라 그리고 에피타이저 물어보면요 에피타이저 시키라는 거다 에피타이저 먹을래? No thanks라고 하셔도 상관 전혀 없어요 어, 혹시 드실 거면 어떤 에피타이저 여기 있는 메뉴판에 있는 거 그거 먼저 시키시면 된다 그죠? Drink, Appetizer 어차피 내가 앉으면 쟤들이 와서 할 말은 정해져 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anything to drink i will have a coke sure would you like an appetizer i will have the onion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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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od choice 자 정상 속도로요 아니, 막 이렇게 안고 와요 맨날 뭘 안고 있어요 저기 메뉴 같은 거 anything to drink i will have a coke sure would you like an appetizer I will have the onion soup. Good choice.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어 다음 장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식당에서 주문하기 다른 버전이에요. 하나도 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혼자 뉘앙스 가지고 알아보세요. 빨리 한번 읽고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Make your order.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little more time? Of course, take your time. Let me know when you are ready. 자, 다시요. May I take your order? 다른 사람이요.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Of course, take your time. Let me know when you are ready. 자, 한번 더요. May I take your order?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Of course. Take your time. Let me know when you are ready. 자, 좋아요. 자, 우리 이번 장 역시도 아 이지 쌤이랑 배웠던 거 많이 나오네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May I take your order. 그죠? 우리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그죠? Uh, take your order. 뭐 order, order, order 이렇게 되는 문장 제가 여러분께 참 많이 알려드렸어요. 주문 받을까요? Order 한국말로 하면 오다예, 오다. 우리 우리 뭐 저기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회사 가면은 야 그거 오다 넣었냐? 오다 오다 오다. 어그 말하는 order 명령 주문 이런 거예요. 그래서 uh,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주문 받을 수 있을까요? Take 취하다.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 제가 취할 수 있을까요? 주문하실래요? 한국말로 이거예요. 자 우리 주문이 왔는데 우리가 주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뭐 어떤 거 추천해주세요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제 어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경우에 지금까지 메뉴를 봤는데 아직 못 고른 경우에 할수 있는 거예요 자,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Could you? 당신 할수 있어요? Give us? 우리에게 줄수 있어요? 뭐를요? A little more time A little more 조금, little 조금이죠? More, 더, time, 시간 시간을 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어, 이거 이 문장도 물론 어,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표현 예전 에 하나 있었는데 not yet. 어 not yet. Are you ready to order? 뭐 주문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면 제가 대답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Not yet. 아직 안 됐어요. 어 그래서 뭐 not yet 이라고 쉽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아직 아니요. 또 좋고요. 이 문장 역시도 뭐랄까요? could로 시작하고, 또 뭐, give 들어간 문장으로서 문장 자체는 좀 괜찮아요. 자, 한 번만 따라 해볼게요. 자, 누가, may I take your order? 했어요. 아, 저 시간 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종업원이 뭐라고 합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Take your time. 자, 이거 우리 초간단 영어에서, 회화에서도 배웠죠? 진짜 많이 써요. Take your time. 시간 보내세요. Take. 취하세요.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취하세요. 이 말인 즉슨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갖고 하세요. Let me know. Let me know. 이것도 배웠잖아요. 우리. 그죠? 초간단 영어 회화에서.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제가 알수 있게 해주세요. When. 뭐, 어떤 때에 you are ready. 당신이 준비된 때에 나한테 알려주세요.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한국말로 준비되면 알려주세요가 Let me know when you are ready. 준비되셨으면 준비된 때에 알려주세요. 되겠죠. 자, 이 마지막 장 역시도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천천히 또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고요. 어, 오늘 강의 마무리하는 소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ay I take your order?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Of course. Take your time.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그죠? May I take your order? Could you give us a little more time? Of course. Take your time.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자, 이렇게. 어, 오늘 강의 마무리 지을 거고요. 저도 사실 이걸 강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좀 넘치게 준비를 일부러 했어요. 왜냐면 어, 강의 딱 끝났는데 짧은 거보다 강의 시간 다 채우고 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어, 오늘 대화문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꽤나 많은 대화문을 공부를 한 거고요 제가 댓글 남겨 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오늘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아 이거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닌가 응,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었지만 그동안 공부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맨날 그 재미없는 거 하나 실제 대화 보면 뭔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으셨으면 요런 형식으로 좀 강의를 몇개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이어서 할건 아니고요. 우리 뭐 배우는 거 단어도 외우고 초간단 영어회화도 하면서 쭉쭉 나가려고 해요. 자, 대화은 어떠셨습니까? 뭐 호텔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처음 사람을 만날 때도 뭐 등등과 같이 뭐, 카페에서 뭐, 주문하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좀한 번씩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